네. 그리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선일 선수가 아홉 번째 그리드에 있고요. 자이언트 팩토리의 김연한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7번 그리드에는 MIMN 레이싱 팀의 선영주 선수, 그리고 6번 그리드에는 대건 모터스의 김건우 선수 위치해 있고요. 5번 그리드 스티어 모터스포츠의 송경 선수, 4번 그리드에는 고잉패스터 체코 선수가 함께합니다. 3번 그리드 스티어 모터스포츠의 김현수 선수와 2번 그리드에는 자이언트 팩토리 김민현 선수가 위치하고 있고요. 오늘의 폴포지션입니다. MIM 레이싱 팀의 박찬영 선수가 예선전 1위를 통해서 폴포지션 확보를 해냈습니다. 등이 꺼지는 순간 경기가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제 긴장 연습과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자, 뒤쪽에서 김현수 선수 들어왔고요. 네, 고개를 매끈 내밀면서 지금 앞쪽을 노려보고 있는 18번의 임창혁 선수도 있습니다. 일단 1코너 가장 먼저 진입한 선수, 22번의 박찬혁 선수, 그 뒤로 1번의 김민현 선수가 따라붙고요. 48번의 김현수 선수가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아, 임창혁 선수 1코너를 앞서나가면서 조금 앞쪽 선수들과의 격차가 좀 벌어지게 됐습니다. 네, 김현수 선수 뒤쪽으로 체코 선수도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박찬혁 선수가 본인 자리를 잘 지켰어요. 네, 일단은 자리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예선전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쇼퍼스 특성상 예선의 그리드가 중요하고 그 중요한 그리드를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선수가 77번의 김연아 선수 앞쪽으로 들어오면서 순위를 한단계 들어 올렸습니다. 1분 27초 때의 랩타임을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박찬혁과 김민현이고요. 이어서 1분 28초 초반 때의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 선수는 김현수 선수와 송경 선수입니다. 이렇게 약간의 기록 차이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선수들 간의 팀이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멀어지면은 더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계속 간격을 유지하면서 따라붙는 것도 전략입니다. 그 유지를 만약에 그 흐름을 잡고 가지 못한다면 다시 따라붙는 데 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내 그 원하는 그 가까운 거리, 추월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그 거리를 늘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주행을 하는 과정에 내가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고 뒤쪽에 있는 선수들을 방어하는데도 또 실수를 하지 않아야지만 간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박찬 선수 뒤쪽으로 김민현 선수 계속 따라 붙으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뒤에는 김현수 선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뒤쪽에서 따라오고 있는 송경 선수나 김건우 선수도 이제 점점 더 그 간격이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인이 잃어버렸던 그 순위를 다시 한번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아, 오늘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이 코스가 사실 김민현! 자, 여기서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자리를 회복했어요. 지금 저희가 다른 데 보는 동안에 네. 김현수 선수에게 자리를 내줬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김현수 선수가 3위 자리였었는데 네. 김현수 선수가 잠시 자리를 잃어버렸고 지금 네. 다시 한번 찾은 상황입니다. 아, 가까스로 김민현 선수가 네. 순위를 다시 한번 회복을 했습니다. 자, 방심하면 안 되는 상황이군요. 아, 이런 상황입니다. 뒤쪽에서 네. 김현수 선수가 언제든 추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또 송경 선수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선발이 확신이 서지 않는 타이밍에서 박찬혁 선수를 공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22번의 박찬혁 선수를 공격하기도 이전에 이미 1초 이상이라는 간격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김민현 선수는 본인의 자리를 잘 찾아내고요. 네. 하지만 이제 계속된 경합들이 이어질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컨트롤이 조금 좋지는 않았네요. 네, 코스를 조금 김민현 네. 선수가 벗어났던 것 같아요. 네.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서 그 공간들이 열렸고 네. 그 사이에 김현수 선수가 한번 들어와봤지만 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뒤쪽에서 김민현 선수와 김현수 선수가 엎치락뒤치락 싸워주기를 누구보다 네.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박찬혁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싸워야 격차가 더 벌어지죠. 지금 엔트넘은 18번인데요. 임창혁 선수인데요. 네. 정상적으로 지금 주행을 하지 못하고 차량에서 내리면서 리타이어를 선언한 임상혁 선수입니다. 아, 네, 지금 송경 선수죠. 롤링스타트 대열 위반 심의 결과로 결승 기록에 5초의 가산이 됐습니다. 지금 5초라면 전체적인 레이스 타임만 두고 봤을 때는 순위가 8위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4렙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이제 뒤쪽에 있던 선수들까지도 중위권 선수들도 합류하면서 이제 그룹들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송경 선수 앞쪽으로는 김현수 선수가 보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김현수 선수가 이 뒤쪽에 있는 송경 선수에게 묶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직선 구간에서 그 격차 좀 좁혔고 99번의 김건우 선수가 앞쪽으로 나오면서 송경 선수를 추월해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순위가 김건우 선수가 한 계단 상승하게 되고요. 자, 그 뒤쪽으로 체코 선수도 있는데요. 네. 자, 비집고 한번 들어오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자, 송경 선수가 그 길을 막았죠. 마치가 있습니다. 네. 아, 이거 정말 접전이네요. 후반부에서. 일단적으로 순위 변동은 없는데 네. 이 잔잔한 이 소리 없는 총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잔잔함이 주는 긴장감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아, 다시 한번 붙었어요. 체코 선수 추월은 많이 시도하는 구간에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순위를 노려보고요. 오히려 송경 선수가 트랙을 크게 이탈을 하면서 순위를 빼앗길까요? 다시 한번 인으로 자리를 회복하기 위한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경 선수가 뒤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추월을 체코 선수가 가져갑니다. 송경 선수가 김건우 체코 선수에게까지 자리를 내주면서 6위권까지 순위가 내려왔습니다. 자, 박찬현 선수와 김민 선수의 격차는 많이 벌어졌습니다. 거의 3초 차이로 벌어졌고요. 김현수 선수와 김민 선수도 마찬가지로 네. 여기는 또 4초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아, 정말 쉽지 않고 어찌 보면 박찬현 선수가 또 쉽게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도 보이는데 아, 김민현 선수에게 지금 뭔가 떨어졌습니다. 트랙 이탈 중입니다. 네. 다행히 경고이긴 합니다만 조심은 해야겠죠. 여기서 네. 뭐 트랙 이탈을 해서 추월을 하게 된다면 그쵸. 분위를 바꿔내게 된다면 여기서도 페널티가 주어질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아, 밀려났어요. 김현수. 자, 이렇게 김현수 선수가 바깥쪽으로 밀려나면서 지금 순위권도 많이 하락된 것으로 확인이 네. 됩니다. 아, 그래도 3위권의 자리를 다 지켜내고 네. 있었는데 김건우 선수에게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자, 김현수 선수가 정말 아쉬운데 그 네. 자리를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다가 한 번의 추월을 통해서 김건우 선수에게 자리를 내줬고요. 자, 이로 인해서 포디움과는 거리가 멀어졌는데 자, 여기서도 3위 자리 싸움입니다. 네. 자,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그 길목은 김건우 선수 잘 막아냈습니다. 이전 때보다 좀 비슷한 상황이었었죠. 네. 송경 선수와 체코 선수의 비슷한 상황이었었는데 송경 선수가 이제 해안풍을 탈출하는 구간에 벗어나면서 순위를 빼앗겼었는데 김건우 선수도 자칫하면 지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잘 컨트롤하면서 순위를 바깥으로 지켜냈습니다. 자, 무섭게 찔러 보고 있는 지금 체코 선수입니다. 자, 김건우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2렙 정도를 막아내기만 한다면 포디움 세 번째 자리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체코 선수의 공격 정말 매섭습니다. 아, 오늘 지금 김건우 선수의 시즌 첫 포디움이거든요. 네. 라스트 출발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김민현 선수까지 텐션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자, 뒤쪽에 있고요. 자, 체코 바깥쪽. 자, 여기서 길목 차단되고 계속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아, 김대원 선수가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요? 자, 체코 안쪽으로 들어와 보지만 김건우 안쪽 막아냅니다. 일단 체코 선수는 라스트랩 한 바퀴밖에 남지 않았기 네. 때문에 맥커버마나 일단은 도전을 합니다. 그렇죠. 네. 자, 기회가 얼마 없습니다. 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찔러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다시 한번 노려봅니다. 체코! 자, 하지만 김건우 선수 그 길목 막아내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여기 위험해요. 체코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거든요. 여기 라인크로스. 자, 다시 조금 더 유리한 거는 김대건 선수긴 합니다만 속도를 지금 낮추면 안 돼요. 페이스 가져가야 됩니다. 자, 안쪽으로 자, 먼저 들어가면서 순위를 지켜내는 김건우. 자, 김건우 선수 대단합니다. 여기서 본인의 자리를 잘 만들어냅니다. 요 구간에서 체코가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자, 후반부까지 이제 끝까지 알 수가 없는 상황. 체코 플랜과 나올 때까지 긴장을 해야 됩니다. 자, 앞쪽에는 박찬현 선수는 좀 여유롭게 체크 플래그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김민현 선수와 그리고 김건우 선수 그리고 3위 자리를 탐내고 있는 체코 선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코너 빠져나오면서 피니시. 자,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인지 먼저 3위. 김민현 들어오고 김대현, 김건우가 들어옵니다. 아, 아쉽게 체코 선수 3위 자리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벡스 M클래스 4라운드 결승 잠정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박찬현 선수가 폴을 지켜내면서 체크 플래그도 먼저 받게 되면서 폴 투 피니쉬로 오늘 이번 경기 3연승으로 마무리를 짓게 됐고요. 김민현 선수 2위, 그리고 김건우 선수가 후반부에 3위 자리로
올라오면서 3위로 포디움 이렇게 1, 2, 3위 확보가 됐고요. 체코 선영조 김연환 그리고 김연수 송기영 임상혁 선수 순으로 잠정 결과가 나타났습니다.